아이든 아니면 청년 세대든 아니면 장년이든 어린이든 세대 간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역 활동가들이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교류의 이런 부분과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노인과 청년들의 어떤 세대 교류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길이 효과는. 네, 그런 얘기를 아까 지금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대면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불안감이 많잖아요.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데 결국은 이제 비대면이라는 방식을 이제 많이 이제 접목을 하게 되고 그 비대면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기기에 대한 것들을 이미 저도 이제 나이가 또 어느 정도 이제 반세기를 넘다 보니 첫 번째 딱 드는 생각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줌을 하려고 이제 비대면 이제 공동 회의를 이어서 했었거든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걸 어플을 깔고 다시 접속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제대로 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릴까라는 그런 두려움. 네, 사회는 상당히 빨리게 변하고 있고, 어쨌든 그 코로나19는 촉진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회 변화를. 그래서, 그런데 문화예술 교육에서 이 세대 간의 어떤 교차, 교류를 갖다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것을, 교육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어떤 좀 나이든 세대가 어려워하는 지점에 대한 거를 왜 어려운지를 젊은 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나이든 세대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억에 대한 부분들이, 그 경험치가 어떤 내 삶을 잘하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숙하고,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눈치를 보는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은, 이 지역은 어르신들이 읽어놓은 곳이에요. 청년 지원사가 생겼을 때, 대부분 어르신들이 뭐,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뭘 지원을 해줘. 그런 시선이 사실 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근데 선녀가 웃는 얼굴을 보면 힘든 게 사라진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앞에 오는데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라는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할 말 했는데 이제 아이를 키워달라고 하니까 정말 시간 내서 오신 거더라고요. 그 시간도.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이 내가 뭐 한 거에서 그냥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요. 그림 그리신 것도 이렇게 찍은 거 보여주고 하셨는데 너무 잘 그리시는 분이신 건데 그동안은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중심이긴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도 문화가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다 이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을 뿐이고 젊었을 뿐이지 문제점은 하나인 거고 소통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모일 때 뭐 정치 이야기는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인 개인은 치열하게 뭔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장벽을 딱 서버리면 그때부터 단절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전혀 이제 과거에 우리 어른 세대가 겪었던 뭐 일제치하라든지 유교 전쟁이라든지 독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념적인 문제를 어른들은 이념적 체계를 아주 디테일하게 모르시면서 본의 아니게 어떤 편가르기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던 세대가 분명한 것 같고 또 지금 젊은 세대는 그와는 무관하게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주체로서 고민을 하고 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취업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뭐 큰 틀에서는 구조적인 사회적 틀, 또 작게는 내가 관심으로 갖고 있는 부분의 어떤 차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문화가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회 지점에서 이쪽 편 저쪽 편을 뭐 이렇게 축혀 세우기보다는 그 내용을 파고들어 서로 이해하는 쪽에 조금은 더 균형감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이게 스태프로는 브런치 2020은 노인과 청년 세대가 세대 교류예요. 노인하고 청년 세대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노인하고 청년하고 함께 문화예술 교육을 같이 함께 문화예술을 한다면 저희는 연극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 무엇이 우리 마을에 기대가 있을까? 갑자기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노인들이 굉장히 행복한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일방향은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향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기록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각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상명하복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교육 안에서도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의 권력처럼. 네, 그게 지금의 어떤 단절을 일으킨 주범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섞어보면서 서로 들여다보기를 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노인만 행복해도 안 되고 청년만 좋아서도 안 되는. 네. 네. 청년은 이제 행복하다기보다 배움의 과정, 지식을 좀 쌓아간다. 뭔가 삶의 방법을 쌓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를 하면서 과거를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삶을 배우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야기의 논의가 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인 세대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게 청년 예술가들이, 저희가 노인이라고 했을 때, 노인도 되게 커요. 예,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서 저희는 이제 어떤 노인을 대상으로 할 건지도 사실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주체적으로 움직이시는 노인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환경적으로 혹은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움직이실 수 없는 또 노인분들이 계시고요. 또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런 사회적인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런 사회적 참여 자체를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은 배워가는 입장이다. 무언가를 배워간다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 다시 말해서 노인과의 만남에서 무언가 배움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럼 우리가 노인 세대의 이야기를 노인 세대의 이야기만 가지고 본다면 노인 세대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공유할 가치가 있을까? 그런 얘기, 공감에 있다면 도대체 노인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인인데 어린이들이 거기 마당에 들어가서 놀고 싶어요. 거인도 못 봐. 거인 맞아요. 기다려 근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오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근데 거기는 좀 추운 그런 집이잖아요. 집이 외롭고 춥고. 근데 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대신에 자기가 그거를 포기한 대신에 행복이라는 걸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누시는 분 중에 그런 동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병들고 약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누가 들어와서 나를 건드리면 탐탁치 않아 하는 거. 근데 또 건드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제로 해서 맨 처음에는 시답지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서로가 그쪽에서 내가 왜 노인들한테 가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노인 입장에서는 아 귀찮게 왜 나한테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그런 장이 마련이 되면 아 이런 세계가 있었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이게 기존의 이제 노인 중심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있는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노인분들이 직접 연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좀 콩쥐팥지나 어떤 설화를 가지고 연극을 잠깐 만드는 또 그런 파트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노인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자전적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술가들이 붙어서 같이 함께 그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연극으로 만들고 그것을 노인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술가들이 대신 그걸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회상 연극의 한 축이 이제 그거이긴 하거든요. 자전적인, 그러니까 노인의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시 재현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삶의 어떤 것들이 다시 재현되면서 아, 내 삶이 이랬구나.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자기를 통합할 수 있는 자아 통합감의 어떤 기회들을 제공을 해서 치유적인 어떤 기능들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노인 중심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꼭 공감을 해야 되는 걸까? 공감이 안 되는데 꼭 공감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인 세대의 분들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정말 공감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역할을 해봄으로 인해서 아, 한번 동일시 경험하는 거, 아, 내가 이런 느낌이구나를 이제 이해의 장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어른 세대, 저보다 더 어른 세대와 소통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장 집안 어르신들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화두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러면서 항상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서로 이제 그 다른 시대를 분명 가족으로 살았는데도 다른 시대적 맥락하에 놓여 있을 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 뭐 거기에서 어떤 공통점을 추출한다라는 게 때로는 유익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 접점을 찾는다라고 표현하기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그 형식으로 전환했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그 차별성을 두드러지게 하면서 연극적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때 제일 잘은 모르지만 뭐 그 안에서 이제 동일성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어느 쪽이 됐든 그게 그 뭐 정확하게 관역을 가지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귀결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그냥 인정하는 수순으로 아까 이제 조금 이제 다른 표현으로 놀아줘도 좋겠다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인 세대가 굉장히 외로움에 처해 있는 것도 맞고 당신들은 자라나면서 대가족 시스템 안에서 정도 많이 받고 엄마 아빠한테 두둥겨도 맞았지만 이유를 가지고 맞았고 거기 큰 불만 없이 나도 때리겠어라고 임하시는 분들까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세대는 그걸 용납을 못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고 법률이 제약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세대 간 갈등을 특히 정치적 맥락으로 들어왔을 때는 첨예하게 이제 가려서 서로 조심하는 부분으로 이제 서로 좀 살아가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태평동이 안고 있는 환경에 주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떠나가고 주차 문제만 떼놓고서는 사실 좀 널널하게 살기 좋은 동네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태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꼭 아니더라도 점점 이제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제 뭐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조금은 다른 방식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시대에 거꾸로 청단에서 하셨던 분들이 마을 공간을 되돌아봤을 때 여기 그래도 그 살만한 어떤 공동체 성향이 좀 남아있는데 하면서 이 마을이 가진 개별적인 어떤 가치는 미소할지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됐고 그럴 때 이 조금은 낙후된 듯한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높이를 이제 추구해왔던 어떤 공동체 문화가 조금은 다시 그 제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숨쉴 수 있는 이 학점 이야기라는 게 우리는 뭐 큰 남녀 속에서 마을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설정해 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술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그 예술가 개인 하나 혹은 그 예술가가 대상으로 삼는 어떤 스토리, 작은 스토리가 공감력을 가지고 확산할 수 있는 순전히 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도
개인의 삶은 의미할지 모르지만 이게 집단으로 봤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예전에는 상상하지 않은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그러면서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또 이제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그쵸, 걸로 접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사실 관계가 없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맞아요. 접점이 없으면. 그런 접점을 계기로 해서 서로 친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애기 좀 봐주세요. 그게 접점이 됐구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편견도 있고 네. 나이 든 사람들도 있고 뭐 저렇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도 내가 부모인데 너는 나를 찾아봐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얘기해 주신 대로 처음에는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화하지 마. 너도 네가 필요하면 해. 네가 나한테 얻을 게 있으면 해. 필요하지만 하지 않으면 하지 마. 어른이라고 받지 말자. 그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뭐 서로 할 얘기가 없었는데 진짜 애기 딱 생기니까 본인이 필요하니까 자꾸 오려고 그러고 그 하여간 나도 이제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어른이 나 달라고 어른들은 맨날 그래. 제가 그걸 겪었거든요. 아버님이 맨날 전화를 하라고 그러고 너무 키우는 게 막 삶이 힘든데 그니까 그거를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접점이 어쨌든 처음에는 이렇게 경계를 두고 그게 이제 배려 차원에서 경계를 두고 거리를 두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라고 하는 접점이 생기니까 오히려 또 만남이 되면서 이 거리가 주는 어떤 편안함도 있었지만 그 만남이 주는 또 친숙함과 친밀함이 주는 행복이 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과 노인이 만난다 이런 건 그냥 만나야 해. 그러니까 어른이어서 만나서 어른이 살면 되게 같이 있는 거야. 그거 우리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의무처럼 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도 이게 나한테 정말 큰 이익이 될 거야. 어떤 유익함이 있어 라고 하는 접점이 뭘까? 할 일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질 않아서 고민이에요. 뭔가 좀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 노인 나이가 60 이상이 되고 70 이상이 되고 하면 노인이라고 각인을 해야 되나? 근데 그것은 조금 사회 편견이에요. 그게 제가 보는 견지는 분명히 편견이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노인들 세대와 젊은이들 요즘의 젊은 애들 보면은 어쨌거나 그 어떤 ICT로 무장돼 있는 젊은 애들 문화 콘텐츠에서 요즘 노인 애들 다 전화기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이상을 진보를 못해.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러다가 뭐 하나를 알려주니까 거기서 먹통이 되더라고. 먹통 됩니다. 시점에 오면 내가 알았던 것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드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교 가천대 학생들이랑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이제 만나고 거기에 이제 매개체가 또 우리 블록스라고 하는 지역 단체인 거예요. 보면은 두 개의 교류가 이게 진행이 돼요. 하나는 지역 안에서 대학과 지역단체가 이렇게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노인과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 교류가 이렇게 두 가지 집합이 진행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는 뭐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도 고민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대표님이나 이제 이 작가님이 또 더 많은 고민 하셨을 것 같아요. 대학과 지역사회의 교류가 어떤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데도 거기 은행이 있어서 가기는 하는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다가서기가 그렇게 예전에 있으면 축제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 막 가서 들여다보고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분리되는 느낌? 그런 느낌은 많이 들었어요. 애써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차라리 영장사는 쪽으로 올라가게 되지 가천대 쪽으로 잘 내려가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학교는 학교대로 저 위에 이제 그 물이 쫄쫄 흐르니까요. 네. 약수물 뭐 산행하다가 너무 좋잖아요. 초창기 때만 해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마을 분들은 영장산 길을 따라서 올라가 산책하다가 물 마시면서 학생들이랑 대화 합류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더 나가면 산학협력의 이제 단초, 인간적인 단초 네트워크가 될 수 있고. 그건 이제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그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이 들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를 이제 안사람이라는 표현을 예전에는 이제 바깥사람 안사람이라는 표현을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썼는데 제가 안사람이 뭐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사람은 아니지 옆사람이지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젠더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른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편하거나 뭐 그렇게까지라는 습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쨌든 그 배경 지식을 서로서로에 대한 젊은이는 젊은이들의 어떤 배경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또 담을 쌓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들만의 리뷰를 하고 있고 젊은 젊은이들만의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계에 대한 거를 조금은 열고서 서로 이야기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의 아카이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의 어떤 아카이브가 마을의 아카이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혼자 사회의 어떤 아카이브가 되지 않을까.